벙커원 특강. 이거 다상담을 한 지가 좀 꽤 돼서 예 간만에 이제 벙커에서 5주 동안 이게 뭐 컨셉 그대로 아시죠? 예, 컨셉. 뭐를 기대하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게 왜 이거를 기획을 했냐면 아, 우연찮은 거예요. 뭐 저 이상윤 선생님이랑 같이 신의 상태라는 책을 그 만들었고 그 CGV랑 같이 해서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했었던 25주 영화를 보는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하고 나서 한 번을 더 할 거예요. 신의 루멘을. 그 이제 7월 중순인가? 중순쯤에 한 번 또 이제 할 건데 그 사이 좀 텀이 좀 비고 그리고 또 이 CGV나 막 연결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어떤 좀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상윤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그 어떤 상태는 뭐냐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그 무섭다, 무서우면은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권력자든 뭐 사장이든 뭐 시어머니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무서우면 그 사람의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우면 어린애예요.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마치 완전히 좀 다른 사람 같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어른들을 만나면 그 뻔히 보이죠. 뭐 탐욕도 보이고 막 의자에 앉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 짜증 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섭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기다라는 테마를 정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기가 많은 사회는 우리가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위축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될까? 무서운 게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혐오스럽고 무섭고 기타 등등. 잘은 모르지만 키스를 그렇게 자주 안 하는 민족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키스했었을 때 어떤 아이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갔다 왔더니 몽고에 갔더니 키스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꽃분이한테 혀를 훅 들이밀면 꽃분이가 더럽다 그런다고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 두려운 거, 혐오스러운 거, 뭔가 꺼리는 것들 있죠. 이 꺼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우리가 얼마만큼 길들여져 있느냐라는 수준일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미루어 짐작은 하겠지만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지내는 아이들은 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막 자란 사람들 있죠. 막 어렸을 때부터도 막 맞고, 막 그 두들겨 맞고, 잠깐만 MT 가면은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막 이러는 악조건 속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사실 의외로 그 여행을 많이 권하는 이유들도 사실 그러죠 여행을 딱 가면은요 너무 낯설어요 음식서부터 다 헛구역질 나는 음식들 투성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축돼 있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컨셉들은 그런 금기들의 아주 금기라고 해야 되나 무서운 것들이 무섭지 않게 될 때까지 한 5주 동안 보내보자라는 거고 뭐 아주 더러운 영화도 있어요. 영화를 아직 안 보셨겠지만 뭐 나중에 살로 같은 영화 그 사드 영화인데요. 사드 파졸리니 영화 보면은 영화의 한 반 정도가 똥을 먹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예? 정식으로도 먹고 단품으로도 먹고 계속 먹어요. 계속 적응이 돼야 돼요. 이게 적응이 돼야 돼요, 다. 어쨌든지 간에 뭐 오만 가지 것들. 뭐 이상윤 선생님은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별로였는데 이상윤 선생님은 자꾸 그걸 이렇게 저한테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똥을 안 먹어 봤네요. 그래서 이거 뭐지? 여러분들 먹어 봤어요? 굳이 왜 그걸 왜 먹어? 굳이.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게 테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폭력이라는 아마 테마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종교, 섹스, 감각의 제국 아시죠? 아름다운 사랑 얘기,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성기를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는 여자의 이야기, 실화죠, 일본에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무삭제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일본 남자의 성기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도 유심히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이상현 선생님이. 무삭제본을 구하기 위해서 자막도 올리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그 포르노적인 거, 자기의 말초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런 거랑 좀 다르고, 제가 요새 강연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저 학원 가기 싫은 날 기억나시죠? 시, 동시. 그 동시가 보면은 그거에 우리가 막 터부시했죠, 아줌마들이. 그래서 그 시집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발간 중지됐고 지금 옥션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팔려요. 여러분들이 아 그런다, 그쵸? 예. 그거 기억나죠? 옛날에 포르노 못 보게 했을 때 포르노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저쪽이 어디냐면 안국동, 아니 저 인사동이야, 인사동. 인사동 그거 어디냐, 종묘 건너편에 세운상가인가요, 거기가?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에 거기 아저씨가 니어 거를 가지고 팔았다고.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요, 비디오 테이프를 보잖아요. 그리고 보잖아. 계속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주고 또 받아오고 이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여자랑 잠도 자고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그렇게 사로잡힌 거, 너무 지루해. 이렇게 되면 성장한 거고, 여기서 자극을 받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학원 가기 싫은 날에 보면은 학원을 가기 싫어서 엄마의 눈을 빼먹고 싶어. 예? 내장을 뽑아서 먹고 싶어. 이런 거에서 보면 그 자극에 딱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해되죠? 막 무섭잖아.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싫어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럴까봐. 근데 사실 핵심은 학원 가기 싫은 거예요. 학원 가기 싫은 게 절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게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신은 그런 거였나 봐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강아지랑 놀고 싶어서 학원 가기 싫어요. 엄마랑 있고 싶어서 학원 가기 싫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서 학원 가기 싫어. 이런 걸 원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러진 않았어요. 시가, 동시가. 훌륭한 시죠. 그래서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확 와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여러분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어쩌면 여기 있는 다섯 명의 감독은 그런 걸 거예요. 이 거북하고 힘들고 불편한 걸 넘어온다면 삶의 많은 정수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조선조조시대 때 어떤 여인, 꽃순이, 꽃분이한테 입안에 혀가 들어왔을 때, 최초의 혀. 응? 밥 먹는 데만 써야 되는데 갑자기 혀가 훅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 혀가 거부 반응 있죠. 그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기나 구역질하고 힘들고 이런 장면들을 딱 보셨을 때 그게 힘들다라고 그러면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불쾌하시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정수를 맛볼 수 있죠. 다섯 명의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감독들이에요. 다른 작품들을 딱 보다 보면 왜 이 감독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B급이나 이런 감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했던 스탠리 큐브릭 같은 경우가 만만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영화를 좀 본다 하면은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가 최근에 뭐 저 우리 그런 거 봤었죠. 그 영화 스탠리 큐브릭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감독이고, 우리가 B급 영화라고 다뤘던 데드 얼 라이브가 피터 잭슨이란 말이에요. 반지의 제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감독.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독들이 만만한 감독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들이 이거를 했을까? 왜 이걸 했을까? 이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로 흥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당신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이걸 견디고 나서 삶의 정수와 검열 말고요, 금기 말고 두려움 말고 뭐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5주 정도 지속을 하시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불쾌하신 것들을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상윤 선생님은 저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저랑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마이크 들고 쓰는 편인데, 이상윤 선생님 막 준비를 하고 또 다지고 준비됐니 안 됐니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셀렉션 선집본에도 다 개입하시고 이랬어요.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상윤 선생님을 여기 벙커에선 처음이니까 제가 모시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스탠리 큐브릭과 이 우리의 영화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35분짜리 셀렉션본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나서 한 타임을 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상윤 선생님이 한 타임을 맡아서 하시고 제가 한 타임 맡아서 해요.
그 벌써 부가 세부죠, 세부. 그 다음에 4부 때 저랑 이상윤 선생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집에서 가져왔던 거 있을 거예요. 막 고민했던 거. 그걸 중간에 거두면 그걸 가지고서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상 그 4부가 2시간이 최소 2시간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 50분씩 쉴 거고 50분씩 쉴 때마다 뭐 하는지 아시죠? 음료수를 사 먹어야 돼. 계속 음료수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 라떼 샌드위치 팝콘 팥빙수. 여기가 무료로 들어왔잖아요. 여기 무료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정성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저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 영화를 보시면은 이 화면이 영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벙커 요원들의 또 소원 하나는 혹여 헌금이 좀 모여지면 영상기를 하나 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쪽 뒤에. 예, 그리고 뭐 좀 집이 좀 사시는 분들은 영상기가 400이라고 하니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툭툭 던져 놓으시면 예,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랑 캐릭터가 많이 다르고 많이 달라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분이죠.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섬세함이라고 그럴까? 부드러움이라고 그럴까? 예, 굉장히 멋있어요. 불행한 건 안정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고. 일단은 이상윤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랑 달리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조명 때문에 뒤쪽에 계신 분들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뒤에도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야, 잠깐만. 이상윤 선생님 여기 저 벙커 오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강신주 선생님한테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이름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름이 신주다. 그래서 무슨 나중에 잘못하면 사이비 교주쯤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 본거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상윤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부 때 우리는 그 모든 하이라이트는 4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부, 그 다음에 이상윤 선생님이 나오는 2부, 제가 나오는 3부, 그 사이에 가면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50분 되면은 기계적으로 탁탁탁 쉬고, 우르르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먹고, 15분의 시간을 줘요, 15분의 시간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에어컨도 나중에는 줄일 거예요, 땀나게. 그래서 온갖 조처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일단은 이상윤 선생님이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요. 몇몇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영화의 훌륭한 영화 감독과 영화를 보시는 쪽으로 선택해도 되고요. 우리 얘기를 통해서 좀 깊게 좀 보고 불편했던 영화거든요. 특히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 테이블 렌즈는요. 여자분들이 100% 혐오스럽다라는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강하게 남편 앞에서 성추행 당하는 장면서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성분들은 되게 약자로 자기를 투영한다고. 약자로 추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막 그런 장면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불편한. 오, 요번 영화는 조금 여성분들이 더 불편한 영화인 것 같아요. 좀 섬세하셨던 분들은. 그 이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스탠리 큐브릭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막 짜증도 날 거예요. 그거는 2부, 3부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이제 4부 하이라이트에서 보고 저는 이제 잠시 내려가서 저기 들어가 있고 이상윤 선생님이 스탠리 큐브릭이 누구인지 왜 중요한지 이 영화를 왜 정했는지 얘기를 듣고 이제 영화를 보실 거예요. 저는 내려가고 이상윤 선생님 말에 경청해 주세요. 예. 그 다섯 편의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조금 더 우아한 영화들 한번 골라볼까? 뭐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다 20대 때 봤던 영화들이긴 한데 한동안 안 봤던 영화들이었었어요. 막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유쾌하진 않기 때문에 불쾌의 감정을 더 크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영화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30금 시네마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불쾌했던 거지? 라는 것과 한번 정면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크게 작동을 했었고, 오늘은 1차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차전까지 네, 쭉 달리시려면 강도를 점점 크레센드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래도 가장 우아한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게 바로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엽 오렌지고요. 1971년도 작품이고 앤서니 버지스라고 지금 이제 민음사에서 이따 또 질문도 해주시면 책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눠드릴 텐데 그 작품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큐브릭의 작품 중에 각색을 했던 유명한 작품이 뭐였냐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원작을 갖고 만들었던 롤리타가 있어요. 롤리타를 만들었을 때 원래 이제 미국 뉴욕 출신이거든요, 큐브릭이. 그래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뭐 집도 잘 살았어요. 혹시 큐브릭의 유작인 아이즈 와이드 셧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거기서 의사가 직업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큐브릭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이 워낙 삐딱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 사진이나 해라 해서 큐브릭이 어릴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사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룩이라고 하는 사진 잡지에 기자로 16세, 17세 때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일찌감치 그 어떤 전형적인 공교육과는 좀 거리를 둔 인생을 살았었고 그러다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영화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찍었던 영화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영화 감독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길을 걸어와서 1999년도에 20세기가 저물 무렵에 타계를 했었던 그런 감독이기도 해요. 큐브릭의 영화는 근데 한국에서는 크게 뭐 마니악하게는 좋아하지만 엄청나게 환영받는 감독은 분명히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롤리타 말씀드렸는데 롤리타를 만들 때 미국 감독이니까 그 미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가 롤리타가 꿈 도대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수많은 검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영국으로 이주를 선택을 합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롤리타를 제작을 하고 그때부터 영국을 안 떠나요. 계속 영국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는 일련의 영화들이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1963년도 영화인데 이 작품은 블랙 코미디거든요. 근데 부제가 되게 재밌어요. 부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려다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라는 영화거든요. 부제가 나는 어떻게 근심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 영화의 절정 장면이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에요. 전쟁의 광기에 대한 일종의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제목보다 이 부제 나는 어떻게 근심을 멈추고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때부터 3부작, 미래 3부작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다음이 그 잘 알려진 아까도 강쌤이 잠깐 얘기했던 그 달 가기 1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앤서니 버지스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들었던 시계태엽 오렌지가 일종의 미래 3부작, 약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일련의 영화들을 만드는 작품들을 보여주게 돼요. 이때 이제 초절정인 거죠. 큐브릭의 모든 집중력과 영국 시절에서의 영화적 능력들이 최고로 이제 등장했던 시기여서 이때 영화들을 보면 다 동의하시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건드려요. 큐브릭의 영화는 계속 인간의 마음을 툭툭툭 건드리면서 뭔가 괴롭게 만들죠. 근데 1급의 예술가들, 오늘 이제 큐브릭을 시작으로 해서 5명의 감독들은 다 1급의 예술가들인데 1급의 예술가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건 우리가 그 감동이란 말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눈물 흘리거나 힐링되거나 이 벙커에서 저희가 30금 시네마 하면서는 힐링 이따위 말은 다 갖다 버릴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다 맞닥뜨리는 것이고 금기적 장면들 그건 다 1급의 예술가들이 건드리는 것이다고 그 불쾌의 감정들 좋은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쾌나 감동이나 눈물 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다 후벼파서 보여줌으로써 갈 때까지 가보는 막장 드라마의 초절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좋은 영화의 또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가끔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 소위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감독들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테이크가 안 바뀌어요.
화면이 안 바뀌어요. 10분이 지났어. 이게 카메라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이거 안 바뀌어. 그래서 시종일관 쭉 가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런 영화들의 핵심은 뭐냐? 창자가 꼬이게 만들고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고 아 이거 내가 나가는 게 지금 쪽팔린 거 아닌가? 서로 옆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종종 이제 제가 하는 영화제에서 그런 영화들을 틀기도 합니다. 일부러 3시간짜리, 6시간짜리, 12시간짜리 영화들을 무려 틀어보기도 해요. 왜? 인간이 만드는 거 안에서 우리가 2시간이라는 건 완전한 강박관념이거든요. 세상에 영화가 2시간이라는 뭐 헌법이 있어요? 뭐 규정을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관습들은 다 그런 것들을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어기면 마치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들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큐브릭은 그런 것들을 전편을 통해서 계속 도전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제 생각엔 좀 그래도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감독인데 보시면서 절 욕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33분으로 이제 저희 도와주시는 벙커 요원께서 영상 씨가 33분으로 편집을 해주셨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알렉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이 알렉스라고 하는 남자 혹시 영화 다 전편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 안 보면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33분짜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에 부분은 알렉스가 행하는 온갖 악행에 대한 버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자기 쫄자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자기가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 루도비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교화가 된 이후에 저 악마 같은 인간이 교화가 되는 것도 참 기분 나쁘고 뿐만 아니라 뭔가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 미묘한 감정들을 다루는 게 이 영화의 후반부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렉스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나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마치 희생양처럼 당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보면서부터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반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후반전들이 있는데 마치 후반전들의 장면을 보면은 저 나쁜 새끼긴 하지만 저렇게 당하는 게 맞는 거야? 뭐 라는 그런 일말의 동정심을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나쁜 놈에게 동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맨 마지막 대사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나는 드디어 정상이 되었다 혹은 나는 드디어 치료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장면을 볼 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라는 혼란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택과 금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눠볼까 하고요. 얘기의 거대한 얼개는 딱 지금 말씀드린 전반부와 후반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 큐브릭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고 이 영화는 여러 곳에서 당연히 상영 금지가 됐던 작품입니다. 대부분 트는 영화들이 다 상영 금지가 한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됐던 영화들이기 때문에 뭐 금지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 영국에서 이제 처음 상영을 했을 때도 당연히 엄청난 논쟁들을 일으켰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폭력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아까 강 선생님이 이 영화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폭력으로만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모든 문제들을 보면 폭력이라는 것이 섹스, 정치하고 다 또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폭력이라고 하는 양상들이 성과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33분 버전으로는 사실 이걸 다 충분히 느끼시기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보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분을 잠깐 커피 타임을 저는 이제 우아하게 말할게요. 커피 타임을 가지셨다가 그리고 나서 각자 선택한 장면들을 가지고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 주제적 얘기들을 나눌 거고요. 다 듣고 나셔도 이렇게 뭐 말이 그렇기 때문에 다 풀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가셔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상 중요시 여기는 건 말은 말일 뿐이다. 영화는 사실 숨기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다 보여주는 매체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거나 못 보거나 그것들을 애써 외면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5강 5주 동안 6월 내내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영화가 됐든 정면으로 마주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욕하면서 봐도 돼요. 보면서 저런 나쁜 새끼 하면서 보셔도 되거든요. 욕하면서 보든 뭘 하든 보실 수 있는 그런 자세만 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나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영화를 보고 커피타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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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